안녕하세요. IT조선 조상록 기자입니다. 이곳은 델 테크놀로지스 사무실인데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고성능 GPU 서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부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델 테크놀로지스 DCS TSC 김상헌 부장입니다. 네, 이 앞에 놓인 이 제품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서버죠? 네, 맞습니다.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델의 플래시 기반의 서버인 파워엣지 XE9680 모델입니다. 요즘은 AI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기업이 없죠. 정부 차원의 대응도 많고요. 그만큼 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성형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고성능 GPU의 공급이 부족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부장님, 여기 있는 XE9680 서버가 바로 그런 고성능 GPU가 탑재된 서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고성능 GPU를 비롯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서버이고요. 거대 언어 모델과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특히 저희가 자주 듣고 있는 챗GPT, 버트와 같은 생성형 AI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전통적인 서버는 CPU 중심의 컴퓨팅인데요. 적은 개수의 코어로 빠르게 연산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GPU의 중심의 컴퓨팅은 특정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기보다는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XE9680 모델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모델은 6U 규격의 모델이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19인치 표준액에 장착이 됩니다. 고성능의 인텔 CPU가 두 장, 각 CPU에는 56코어까지 지원을 하고요. 메모리 슬롯은 총 32개로 최대 4테라바이트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GPU의 경우에는 XXM 타입 또는 OAM 타입이 총 각각 해서 8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XE9680 서버에는 그 유명한 엔비디아 H100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부가적으로 현재는 이 XE9680 서버에 엔비디아의 H100, 그다음에 H200, 그리고 AMD의 인스팅트 MI300X,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텔의 가우디 3, 그리고 최근에 출시가 됐죠. 엔비디아의 블랙엘 B100까지 장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GPU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스펙을 살펴볼까요? 네, 이 서버의 구조는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총66 사이즈의 아래쪽 4U 사이즈는 GPU, 위쪽 2U 사이즈는 CPU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버 앞쪽 전면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전면 상단에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스토리지 베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XE9680에는 2.5인치 스토리지 베이 총 8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현존하는 최고 습도를 자랑하는 NVMe가 장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일 용량당 최대 15.36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8장의 그 NVMe 드라이브를 장착을 하게 되면 서버당 12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상층부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그 상층부에는 사파이어 래피드 기반의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CPU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CPU 사이에는 총 32개의 DDR5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슬롯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층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하층부를 살펴볼 텐데, 상층부와 하층부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XE9680의 상층부는 일반적인 서버의 연산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하층부는 GPU 컴퓨팅에 집중을 합니다. 모델 트레이닝에 반드시 필요한 GPU 컴퓨팅과 GPU 서버 간 통신이 필요할 경우에 고성능의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상층부와 하층부를 분리해 둔 가장 큰 이유는 냉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게이밍 PC나 암호화폐 채굴용 PC들이 엄청난 열을 발산한다고 하죠. 그런 기기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GPU를 탑재한 서버들이 발산하는 열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 XE9680 서버당 전력 사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발열도 심하고 그 발열을 식히는데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이 GPU 서버에 공냉식과 수냉식, 그리고 액칙 냉각 등 다양한 방식의 쿨링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XE9680 모델은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하는 공냉식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쿨링팬은 상층부에 총 6개, 하층부에는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여기가 GPU에 연결된 냉각팬이죠? 여기 보고 계시는 쿨링팬이 GPU를 식히는 냉각팬입니다. 개당 150W 출력으로 GPU에 엄청난 열기를 장비 외부로 뿜어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도 엄청 큰데 이 팬 하나가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 청소기와 동일한 출력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의 다른 서버들은 냉각팬을 앞쪽에 장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XE9680은 뒤쪽에 있는 게 특이합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바람을 앞에서 불어내는 것보다 후면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것이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냉각팬이 고장나면 큰일일 것 같은데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XE9680 서버뿐만 아니라 저희 델의 모든 서버는 냉각팬 장애 시에도 서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냉각팬 한 개가 고장이 났을 때에도 서버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냉각팬이 고장난 것을 확인했을 때 저희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서 간단히 교체를 하면 됩니다. 저희 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데이터 센터용 인프라 제품에는 핫스왑 부품을 장착하고 있어 문제가 생긴 부품은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핫스왑이란 말은 시스템을 중단시킬 필요 없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 계시는 냉각팬 외에도 NVMe 스토리지, 파워 서플라이 등의 핫스왑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냉각팬의 앞쪽에 GPU가 있을 텐데요. 그럼 GPU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냉각팬 앞쪽에 장착되어 있는 GPU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총 8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GPU 한 장당 고가 세단, 승용차 한 대 값에 육박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쪽부터 GPU 간 고대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NVLink 스위치와 총 8개의 H100 GPU가 탑재되어 있으며 뒤쪽에는 PCI 스위치 보드와 연결할 수 있는 고성능의 커넥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H100은 80기가의 HBM3 타입의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NVLink 스위치를 통해 GPU to GPU 간 최대 900GB per second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GPU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부장님, 이런 서버는 누가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나요?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에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기업들이 고객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챗봇 또는 상품봇도 대중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통역 서비스, 코파일럿 같은 디지털 비서 등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시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GPU 서버는 기술 지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델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나요? 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AI 관련해서 고객들이 더 많은 선택 옵션을 갖추고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와는 델 AI 팩토리 위드 엔비디아라는 통합 오퍼링이 있고요. 여기에는 델의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IP 인프라 솔루션뿐만 아니라 델의 워크스테이션,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델과 엔비디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오퍼링들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훈련, 추론을 좀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툴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AMD나 인텔 GPU에 대한 말씀도 언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AMD나 인텔과도 엔비디아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협력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그리고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 유명한 허깅 페이스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지금까지 델의 김상원 부장님과 함께 XE9680 서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IT조선에서는 바로 이 XE9680 실제 장비를 가지고 AI 관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테스트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IT조선은 델의 XE9680 GPU 서버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인텔 제온 플래티넘 8462Y 플러스 32코어 CPU 2개, 1TB 메모리, 엔비디아 H100 GPU 8개로 구성됐습니다. 테스트는 AI 성능 비교에서 표준이라 할 수 있는 MLPerf의 3.1 버전을 사용했고 공식 결과와 이전에 테스트했던 H100
4 GPU 서버 XE8640과 비교해봤습니다. 주요 테스트 결과 8개 GPU를 사용한 XE9680은 4개의 GPU를 사용한 XE8640보다 대부분의 테스트에서 2배가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RCNN이나 RNN-T는 수행시간과 처리 결과 모두에서 XE9680이 XE8640보다 2배 빠릅니다. 버트의 경우는 처리량 측면에서는 1.3배지만 작업 처리 시간에서는 절반 정도 시간에 작업을 끝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경쟁력인 시대에 XE9680의 경쟁력은 이렇게 결과를 빨리 낼 수 있게 해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델의 고성능 GPU 서버 XE9680을 살펴봤습니다. 고성능 CPU 2개와 GPU 8개를 탑재해 GPU 서버 중에서도 단일 서버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며 모듈식 설계로 사양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공랭식 설계로 GPU 서버 도입을 위해 공조 시설까지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 오퍼링이나 검증된 전문가를 통한 기술 지원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여러모로 현재 GPU 서버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꼽을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